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소관 총 9건의 법률안 중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관심을 가졌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실 규명 신청 기간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여 활동이 종료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위원회는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3인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1인을 추천하도록 하여 나머지 6인의 비상임위원은 여야가 각각 3인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조사 기간을 3년간으로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나가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와. 좀 넓은 데로 좀 나가시죠. 나오시죠. 네, 저 여기서는 다 치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억울함 풀 수 있게끔 많은 기자분들께서 이렇게 네. 많은 기자분들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꼭 진상규명해서 저희들의 억울함 풀고 명예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그 바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방이 어디 있나? 형님, 경호 형 이쪽. 가방 아래. 아래. 아래 잡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